갔다 와야지. 뭐하러? 네. 네. 몇 아빠 금방 올 건데 뭐하러 또 가? 뭐하러 간다고 이 밤에? 갔다 와야지. 갔다 안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오와야지. 아,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어. 아유 먹어. 밥도 안 먹는데 살도 안 빠. 손도 못 잡아보고 인사도 없이 가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게 너무 걸려서 자꾸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꿈을 꾼 듯 사라져버린 남편. 연아 씨 마음엔 큰 구멍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아저씨가 여기서 같이 안 사셨겠네요? 네, 여기서 사시지는 않았어요. 아저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천혜의 자연과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 이곳에 400개가 넘는 장독을 보물처럼 여기는 가족이 산다. 장독의 주인은 바로 엄마 김연아 씨와 딸 서아린 씨. 뭐 할라? 어, 청국장. 네. 오늘은 청국장 하려고. 뭐 요 콩 비계? 네가 내가 일건져 줄 것인게. 언제 담가놨어? 어저께 담가놨지. 너는 놀고 혼자라. 어. 웬일로? 너는 놀고. 웬일로 혼자 있어? 맨날 나 부려먹어 움츠러. 내가 부려먹으면 네가 해주냐? 응? 자, 일단 담가놓고. 오늘 빨리빨리 해. 젊은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어저께 씻어서 놔뒀는데 콩이 엄청 좋다 깨끗하네. 1년 내내 된장, 간장, 청국장까지 장 담그느라 쉴 새가 없다는 모녀. 엄마는 요즘 딸에게 장 담그는 일을 전수하고 있다. 네가 한번 읽어봐라. 어? 어디 한가 보자.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뱃속에서 누가 이것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아갖고 오냐? 해봐. 시키는 대로 일단 잡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됩니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서 뜬 콩만 건져. 살살살 이렇게 뜬 콩만 하라고 돌리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냐? 좀 더 빠른 속도로. 손 시른 게 나한테 시킨 것 같은데. 나봐, 내가 진짜 전문가의 손길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야. 이렇게 콩이 뜨면은 이렇게 건지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줄 아냐? 20년의 이 내공이다. 20년의 내공. 어, 잘한다. 어, 난 암만 해도 한석봉이 엄마인 것 같아. 이 흘러는 기술 좀 봐. 은자구만, 은자. 은자야, 내 친구 은자야. 아니, 은근히 자랑한다고, 은자. 뭐, 그거 인터넷 용어냐? 여봐, 여. 아무리 석발기를 사용을 했어도, 여. 돌이 이거 나오잖아. 그렇게 잘 건져야 돼. 이거 만약에 이게 돌 씹었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농담 반, 진담 반, 잔소리가 오가는 모녀지간. 손이 많이 가는 장을 전통 방식 그대로 담다 보니 늘 일손이 부족하다. 거기 장작 내가까지다 실어놨으니까 거기 더 실고 와, 얼른. 네. 시골살이가 다 그렇다지만 힘쓰는 일까지 모두 모녀의 일이다. 해남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연아 씨는 20살에 결혼해 논일 밭일에 화해 농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험한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딸과 해남 토박이 엄마의 한집살이. 연아 씨는 16년째 장 담그는 일을 하고 있고 딸은 4년 전부터 동행했다. 얇은 불부터 하면 불이 잘 붙는다고 너가 아빠가 가르쳐줬고 요거는 이야, 여봐라. 불 붙은다. 4년을 하고도 장작불 앞에서 도망부터 가는 왕초보 딸이다. 날씨가 오늘 춥게 불이 따뜻하다니 좋구만. 순식간에 연기가 솟구치는데 기염을 토하는 아궁이에 연아 씨 놀라 자빠질 뻔. 눈썹까지 탈 뻔한 상황. 가까스로 불이 잡혔다. 안 춥소. 좋아. 어머, 옷 입었네. 또 감기 걸렸다고 또. 아이고, 알았어.
전일이네. 감기 걸리면 또 그래. 약 사와라. 어디가 아프다, 안 아프다. 잔소리 할게 그렇지. 무심한 듯 하지만 이럴 땐 또 든든한 딸이다. 불은 잘 텐데 이걸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좋겠다. 먹기도 아까운 우와. 돼지고기로 뭘 하나 했더니 가마솥을 닦는다. 반질반질이죠? 기름으로 닦으면 이 솥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반질반질하고 녹 쓰는 거를 방지해주는 거예요. 녹이 안 나게. 엄마가 애지중지 가마솥을 닦는 사이 딸 하린 씨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메주를 내리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니란께. 아빠 금방 간단께. 팔 떨어지겠네 이제. 이건 매자 냉간장 비린 먹어야. 너무 좋아. 장맛을 좌우하는 귀한 메주. 겨울에 빚어 발효시키고 겨울바람 맞고 제대로 건조됐다. 바짝 마른 메주지만 1kg이 훌쩍 넘다 보니 내리는 것도 모녀에겐 일이다. 빨리 얼른 많이 들어와서 빨리 다 팔아야 되는데. 네, 샘트님. 말 끝나기 무섭게 전화 주문이 왔다. 몇 개 필요하세요? 네. 아, 후배가? 요즘 주문이 한참 들어오나 봐요? 네.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차가운 날씨에 담아야 장이 깔끔하고 깨끗하니 까맣게 우러나거든요. 너무 늦은 날씨에 담으면 장 색깔도 뽀얗고 장 맛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정월 무렵에 담는 게 좋거든요. 요즘은 메주만 사서 집에서 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장 담그랴 메주 팔랴 겨울철이 가장 바쁘다. 연아 씨는 이 귀한 메주로 삼남매를 키워냈다. 아들처럼 든든한 딸. 믿고 의지하는 딸. 연아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손맛으로 장을 담아왔는데 이 손맛을 가장 의지하는 둘째 딸이 물려받았으면 싶다. 저 이렇게 천천히 좀 떨어뜨려 봐. 일은 돕지 않고 사진 찍기 바쁜 딸. 사실 하린 씨는 장 담그는 것보다 인터넷 판매를 해보려 노력 중인데 이것도 쉽지 않다. 청국장 하나 담는데 콩 한 가마니를 3시간이나 삶고 식히고 할 일이 태산인 엄마. 잠깐 갔다 오요. 어디? 있어봐. 갔다 올게. 어디 가지? 얼른 갔다 올게. 저 연수 사진은 꼭 뭐 하려면 더 내핀다니까 진짜로. 할 일을 쌓아두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하린 씨.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대구에서 아기 낳고 키우다가 이제 뭐 여러모로 애들도 보고 싶어라 하시고 해서 한 달씩 살고 다시 올라가고 또 한 달 내려와서 살고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그냥 아예 정착을 해가지고 엄마 일도 도와줄 겸 해서 같이 한 4년 정도 내려온 지 4년 정도. 먼 발치 택시 한 대가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추. 유치원에 간 두 아이가 돌아오는 것. 엄마 같이 가야지. 엄마 나도. 셔틀버스가 쉬는 날에는 이렇게 택시로 하원을 한다. 우와, 좋아. 감사합니다. 네.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이 달려가는 곳. 바로 할머니 연아 씨다. 할머니 엄마만큼 사랑해. 아. 많이. 많이요.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 애기 데려다 놓고 와. 얼른 이거 가져 날리게. 얼른. 100일 때 딸과 함께 온 둘째 손자가 벌써 5살이다. 손자들은 귀엽지만 눈앞에 할 일을 두고 연아 씨는 손을 놓지 못한다. 잠시 후 하린 씨는 아이들 간식 챙기랴 놀아주랴 정신이 없다. 유치원 교사였던 하린 씨는 26세 결혼해 남편 직장 따라 대구에서 살림을 차렸다. 3년 뒤 엄마 곁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은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엄마, 우리 아빠 집에서 백밤 자고 우리 집에 오자. 그럼 할머니 혼자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 아이들은 요즘 부쩍 아빠를 그리워한다.
흔쾌히 보내줬다가 이제 아주 이렇게 오고는 많이 좀 애들 보고 싶어라 하긴 하는데 이제 서로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막 찾진 않아요. 애들끼리만 찾지. 엄마! 아직 덜 했어? 아직 덜 해? 너 왜 빨리빨리 온다? 민자 들어와. 언니한테 해, 얼른. 먹을 거 먹여놓고. 혈액 틀어줄 것 같지? 그래서 아이고. 늙은 엄마 전에 냉간에 비례먹고 언니한테 빨리빨리 좀 해. 아이고. 겨우 애들 챙기고 나왔는데 엄마는 또 차근한다. 엄마가 가운데서부터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밥을 항상 구덩이를 이렇게 파줘.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찾고 부르고 잔소리를 하는데 딸은 뚱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모였다. 공익근무 중인 막내 아들의 손자들까지. 그런데 한창 개구진 6살, 7살 연년생 남자아이들. 밥상을 앞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다. 연아 씨는 손주 보는 낙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중인데. 어허, 밥 언제 먹을 거야? 대구 좀 갔다 와야지. 뭐하러? 아빠가 보고 싶대잖아요. 대구 가면 할머니 보고 싶고, 대구 언니 있으면 아빠 보고 싶고. 네. 몇 아빠 금방 올 건데 뭐하러 또 가? 이사로 간다. 어디 가면? 갔다 와야지. 갔다 안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오와야지. 일 좀 끝나고 가. 설레고. 아버지 끊는데. 할아버지는. 멋진 할아버지 좀 못 보면 뭐는 어떻게 된대요. 그래 갔다 올 건 갔다 와야지. 맨날 가면서. 애기요. 거기서 왜 울어. 늙으면 애기 된다는 거 모르냐? 여기서도 애기, 여기서도 큰 애기 키우고 대구에서도 큰 애기 키우고. 아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어. 아유 먹어. 밥도 안 먹는데 살도 안 빠져. 대구에 간다는 말에 굳어버린 엄마. 활기찼던 밥상에 냉기가 흐른다. 잠시 후 이 핑계 저 핑계 다 끌어모아 남편에게 가는 딸. 엄마는 보내기 싫은 마음이 크지만 이럴 땐 어쩔 수가 없다. 잘 갔다 와, 아빠도 잘 갔다 와, 결이도. 해남에서 대구까지 4시간, 밤길을 기어이 가겠다는 딸. 밤길에 운전 조심하고 가이. 네, 추운 게 몰라, 따숩게 틀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얼른 잘 갔다 와.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갔다 와. 손도 못 잡아보고 인사도 없이 가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마치 꿈을 꾼 듯 사라져버린 남편. 연아 씨 마음엔 큰 구멍이 생겨버렸다. 다음 날. 새벽부터 연아 씨의 집이 요란하다. 연아 씨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새벽부터 댄스 삼매경에 빠졌다. 이제 근육 좀 풀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다. 남편과 사별 후 몸도 마음도 다잡기 위해 체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연아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물 창고인 장독을 살피는 일이다. 남편과 함께 하나 둘씩 늘려 400개나 됐다. 이건 누가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해달라고 막 졸랐어요. 이거 하자고. 그랬더니 별로 반대 안 했어요. 반대 안 하고 자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해보소. 그러고 했죠. 다른 건 다 못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자네가 하고 싶으면 하소 그랬어요. 친구인 신우이의 소개로 운명처럼 만나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한 연아 씨. 넉넉하지 않은 시골 살림이었지만 삼남매 낳고 농사지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30여 년을 동고동락한 남편. 무뚝뚝하지만 무심하게 믿어주던 남편과 함께 장독을 하나 둘씩 사다 모으며 시작한 일인데 이제 남편은 없고 연아 씨 홀로 장독을 지키고 있다. 신혼초에 많이 싸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는데
그것만 맨날 생각나요. 그 내가 싸우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밥을 안 먹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양도 뭐 그 바케스 같은 걸로 뭘 사가지고 오더니 이거 빨리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디 그랬더니 잉어를 이렇게 큰 걸 사 장에 가서 사왔다나 그래가지고 나 고아 먹으라고 빨리 고아 먹고 얼른 해보거라고 그렇게 잘해줬던 그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사람 마음이 잘라낸다고 잘리는 게 아닌데 그동안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 오늘 날씨 좋아서 장 좀 담으려. 연아 씨는 지금도 손에 일을 잡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 마음이 어수선하다. 4년 동안 차고 넘치게 매주를 만들고 장을 담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버텨내왔다. 예쁘게 폈죠? 그래서 먼지만 살살 털어주면 돼요. 이럴 땐 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동생 뭐 돼? 아니 어서 와. 뭐 잠 잡고 있어? 여기 물 이거는 그 상수도 안 하고 우리 지하수로 해야 따뜻하고 좋은 날 담으면 돼. 말날에 비와 말날에 비 오면 그 곰팡이 비니까 소금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하나도 없이 간수 다 빠진 거. 한 동네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동네 언니다. 대리 엄마 어디 갔어? 대리 엄마 대구 갔어. 그래? 대구 가갖고. 아, 시댁에? 애들은 다 바쁜데 갔구나. 할아버지가 애들 보고 싶어서 난리야 맨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 저리하고 오니 얼굴 보여주고 철 세고 그러고 온다고. 대리 엄마가 하여간 그 아버지처럼 맨날 힘든 일 할 때는 오드로 맨 사라져버려. 그래갖고 남편이든 딸이든 빈자리는 늘 허전하다. 딸이 엄청 많이 도와줘요. 진짜 그래서 혼자 이사하면 못해요. 딸 아니면. 딸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연아 씨가 유일하게 속을 보이는 언니다 보니 모르는 게 없다. 오늘은 이거 한 동만 담아보고 다음에 담을 때 언니가 와서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담고 이제 언니 오늘 안 바빠? 안 바빠. 안 바빠? 응. 그러면은 그 있잖아 매주 판매할 때 저기 고추랑 소시랑 담는 거 그거 포장해야 되는데 그것 좀 포장 좀 해주고 가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응. 언니도 남편을 떠나보냈다. 연아 씨 속을 손바닥 손금 보듯 환히 들여다보는 언니. 연아 씨도 언니도 속이 숲보다 까맣게 탔다. 영덕이 아빠가 설도는 게 한가 꿈에 보인디. 내 꿈에 아야 떡국을 양파 이렇게 하나 놔두고 형수 배고픈 게 나 혼자 먹고 이렇게 형수 못 죽어서 그러길래 보면 어째 저럴까 생겨 그러나더만 그러더니 그 양파에도 됐나 하나 다 먹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아야 떡국 썰에 많이 써서 상에다 차려놔라 꿈에 다 보이기들 어찌 내 꿈이 다 보일까 내가 좋게 살아나서 그런갑다 그랬다. 그래서 꼭 말해줘야 쓰겠다 그랬더니 말해줘서 떡국 썰에 많이 차려놔라. 그래도 죽은 사람이 뭐 묻고 가겠냐만 그래도 조금 많이 자라나라. 양파에 하나 떠서 놔둬라. 어째 내 꿈에는 안 보이고 언니 꿈에 보이는데? 그래, 좋게 살아나서 간 거지. 예, 양파에 떠서 영덕이 아빠 거서 하나 떠나라 꿈에. 연아 씨 꿈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 그날 오후. 딸이 없는 하루는 참 길다. 오늘은 고마운 언니를 위해 한상 차려낸다. 맛있겠구만. 한 그릇도. 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혼자였으면 차리지도 않았을 밥상이다. 먹어야지. 이거 언니 우렁이 쌈밥 된장하고 우렁이하고 했는데 먹을만 할걸? 늘 고마운 언니. 지금 형제가 많아도 다 멀리 살잖아요. 제일 먼저 아쉬울 때 제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언니니까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죠. 근데 맨날 잠 좀 자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곁에서 지켜준 사람이다. 겁나게 어려워서 아저씨 돌아가시고는 아예 1년 동안 아주 고생 어렵지 했어라고 딸이 저희도 혼자 막 불미증이 있어 못 있더라고. 충격의 시간을 함께 지내줬지만 연아 씨 마음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언니가 돌아간 오후 몸을 그냥 두지 못하는 연아 씨. 4년의 시간을 박제한 듯 일만 했는데 평생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이 농막에 살다 일을 벌여 이 집도 지었다. 그러면 아저씨가 여기서 같이 안 사셨겠네요? 네, 여기서 사시지는 않았어요. 아저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헛기침을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고 헛기침하면 꼭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악몽은 언제쯤 끝날까? 혼자 있는 짧은 순간도 버겁다. 잠시 후 연아 씨가 또 다른 작업장으로 향한다. 쉴 틈을 만들지 않는 연아 씨. 햇곡만 써서 밥을 해서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죠. 굳이 누룽지까지 일을 벌여놨다. 딸이 합류하면서 저는 이제 장류, 된장, 외주 이런 거 하고 이제 딸은 이왕이면은 딸을 몫으로 이게 누룽지를 해서 딸이 이제 좀 더 얘들하고 먹고 살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제 딸 편으로 이제 해준 거예요. 홀로 남은 엄마를 위해 둘째 딸 하린 씨가 오면서 연아 씨도 고마운 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사실 딸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딸 몫까지 챙겨주려고 벌인 일인데 말이 쉬워 누룽지지 혼을 뺄 만큼 힘들었다. 정신없이 일을 만들다 보니 이제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 유압이 들어올릴 수 있게끔 여자 힘으로 이렇게 누른다는 게 이 어깨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뻗쳐 죽겠어요. 아유 뻗쳐. 딸이 없는 사이 잠시 쉬어가도 될 것을. 사실 딸이 없기 때문에 더 일을 놓을 수가 없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더 타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연아 씨 보물단지 장독은 뒤로 하고 가마솥에 물 끓이느라 마음이 바쁘다. 어제 이거 소종딱 집에서 기르는 거 잡았어요. 사이 오면 줄려. 딸이 예정보다 일찍 온다는 전화를 받고 잠도 설쳐가며 백숙부터 끓이고 있다. 뭐예요? 이거 황칠나무 가지예요. 황칠나무. 황칠 넣으면 그 잡내새도 안 나고 맛이 더 깔끔하니 맛있어요. 사위까지 온다니 더 설레는 연아 씨. 이틀 밤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딸 사위의 손주까지 맛있는 음식 먹일 생각에 잔뜩 들떠 있다. 왔어? 어? 잘 갔다 왔어? 아이고 내 새끼들. 할매 빠빠. 겨우 이틀 떨어져 있었는데 이상 가족이 따로 없다.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어. 응? 응? 나니? 딸 사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만큼 보고 싶었어? 알았어. 주말 부부를 자처하며 딸을 보내준 고마운 사위. 집안이 북적대니 연아 씨 마음도 풀렸다. 아버님 잘 계시고? 네, 건강하셔야 계세요. 할머니는 할머니 소식은 들었어? 이제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시대. 요양원에 계시고? 예.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네 오면 내가 일을 같이 하려고 내가. 뭐 둬야 될까요? 매주 좀 다람해야 돼. 남편과 함께라 그런지 딸도 애들도 얼굴이 확 폈다. 같이 살아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한 가족 완성체를 보니 마음이 짠하다. 고서방! 옷 좀 갈아입고 어서와이. 옷 좀 갈아입고 와. 얼른 일 좀 도와줘. 미안한 건 미안한 것일 뿐. 오자마자 사위를 일을 시키세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도와주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천장에다 매달아야 되는 거는 내가 못하니까 하림이하고 구서방하고 시켜야 돼요. 그것 좀 해줘서 그러면 예 하고 항상 싫다는 표현 안 하고 항상 해주고 가요. 딸을 보내줘서 고맙고
힘 보태줘서 더 고마운 사위다. 불은 왜 되는 거야? 누구실래? 와! 바꿔와 주려고.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 딸과 단둘이서 일하다 보니 순간순간 남자 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사위 손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 연아 씨는 사위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주 활기차고 좋네. 우리 결의가 있어서. 응? 우리 결의가 최고야. 아주 우리 결의 너무 이뻐. 역시 힘쓰는 일은 사위 담당. 한 번에 여덟 덩이의 메주를 거는데 손이 제법 빠르다. 이때 하린 씨가 나선다. 아니, 아, 안 되겠네. 이 사위 이렇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요. 이렇게요. 정리 다시 해야 되겠네. 네네. 하린 씨, 4년 엄마 곁에서 일했다고 눈썰미는 살아있다. 할머니 이거 만 100개 넘었는데요? 100개 넘. 100개만 하면 고결이가 100개만 해주면 안 될까? 네. 이렇게.